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얘예요. 얘인데, 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0대에 넘어가면서 여성분에게 꼭 필요한 옷이 뭐냐고. 그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40대, 50대, 60대 가면서 꼭 필요한 거, 한여름에도 꼭 필요한 옷, 한겨울에도 꼭 필요한 옷이 베스트예요. 자, 이 베스트가 없으면 바깥을 못 나간대요. 에? 무슨 소리지? 이 베스트를 하나만 딱 걸치면 뭔가 든든해요. 왜? 아랫배, 뱃살을 좀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에 있는 림파 패밀리들은 베스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패턴도 쉽고 만들기도 쉬운 이 베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옷은 린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원하면서 그렇게 덥질 않아요. 그런데 뭔가가 가려주면서 심적으로 든든한 옷이에요. 밑에도 아웃포켓 외에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좀 중심이 잡히면서 조금 뭔가 사파리룩처럼도 보여요. 그리고 옆에 부분은 제가 팁을 줘서 좀 앉거나 이럴 때 편안하게끔 갔어요. 앞에 부분은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고민은 앞에 똑딱이라도 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끈 부분 D링도 같이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다는 못 드리니까 먼저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끈값 이 D링도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디링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원단 구매하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디자인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디자인 설명을 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라운드 넥으로 하면서 약간 더블 여밈으로 만들었어요. 더블 여밈으로 만들고 밑에 부분 아웃포켓, 그 다음에 뚜껑 있는 아웃포켓,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는 그냥 뚜껑만 있는 포켓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진동 부분 시접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밴드 같은 걸 하나 대줬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옷의 장점을 제가 새로운 걸 알아냈어요.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베스트. 어깨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얼굴이 작게 보이는 옷이에요. 왜? 밴드를 양쪽에 넣었다 보니까 어깨가 좀 커 보이죠. 여러분 시각적으로도 커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요만해. 소통적 이상해.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얼굴이 좀 크다 그럼 무조건 이거 만들어서 입어보세요. 얼굴이 작아져요. 사람들이 그럴 거야. 살 빠졌네 라는 말을 듣는 제목 이렇게 적어볼까요? 살 빠져 보이는 베스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단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원단은 100% 린넨, 약간 베이직한 린넨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슨 린넨, 아니 무슨 원단으로 해도 이 롱 베스트 굉장히 예쁘니까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원단 어때요? 와, 꾸김은 가죠? 몇 린넨인데 꾸김이 안 가면 이상하죠? 꾸김은 살짝 가요. 근데 이 꾸김이 예뻐요. 그죠? 이 꾸김이 예쁜 린넨이고 그 다음에 통풍성이 좋기 때문에 한여름엔 최고죠. 자, 뭐 린넨 하면 끝이죠. 이거 묶음이 더 있어요. 근데 만져보세요. 린넨치고 좀 더 촉각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무조건 구매하셔야지 돼요. 와, 쇼핑몰 같죠? 패턴 한번 뜨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그럼 패턴 뜨는 거 요 밑에 올려놓을게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드리 간단해요. 패턴 뭐 한 10분이면 후다닥 뜨실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팔만 없으면 패턴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 도전하는 거 영상 밑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가셔가지고 패턴 뜨는 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 나는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 그냥 줘. 자, 그래서 저 림바가 에그모드에 밑에 가시면은 일주일 동안 무료로 드릴 거예요. 다 준비됐어요. 원단도 준비됐어요. 자, 그럼 뭐죠? 만드는 거 한번 볼게요. 만드는 거 좀 긴 영상을 제가 한 3, 4분으로 단축했으니까 지금부터 만드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만드는 영상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할 건데 지금 보시는 대로 패턴을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부분은 안단을 골시로 자를 거기 때문에 비워놔 주시면 되고 앞에 부분에 꼭 비워놔야지 앞 안단을 자를 수 있어요. 자, 앞중심 1cm, 밑단 4cm, 어깨 1.2에서 1.5cm 정도, 목둘레에 돌아가는 부분 다대테이프 붙일 곳은 1cm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앞 진동이죠. 진동 1.2에서 1.5cm, 옆선 1.2에서 1.5cm, 그 다음에 우리 주머니 뚜껑이라든지 이런 데 표시하게끔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그 위에다가 펜으로 요술펜이라든지 요술 열펜으로 표시를 꼭 해주세요.
자, 아웃포켓도 표시해 주시면 되고 앞에 중심에 1cm 줬던 데 시접으로 1cm로 잘라 주시면 되고 옆에 얼마죠? 그렇죠. 1.2에서 1.5 반인치 정도 주시면 되고 가슴에 다트가 있으니까 가슴 낫지 표시해 주셔야 돼요. 다트 표시 끝부분 표시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곳 핀으로 핀을 넣고 주머니 겉과 안쪽도 다 표시가 해 주셔야 돼요. 실표뛰기를 원래는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핀으로 꽂아서 표시했어요. 자, 안단 부분, 앞부분 떴던 걸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아까 앞중심 부분에 안단 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단을 재단해 주시는 거예요. 앞 재단 한 걸 가지고 떠 주셔야지 나중에 길이가 틀려지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요. 자, 뒷중심 시접도 1cm로 잘라 주시면 되고 뒷중심 낫지 표시해 주세요. 자, 트임이 있으니까 트임 표시 꼭 해 주셔야 되겠죠. 밑단 얼마죠? 4cm. 2cm, 2cm 접어 박을 거기 때문에 4cm 주시면 돼요. 자, 안단 위에 부분 남았던 부분에 안단은 잘라 볼게요. 어깨 부분은 똑같이 1.2에서 1.5. 자, 목 네크는 얼마죠? 그렇죠. 1cm죠. 다대테이프를 붙여줄 때는 1cm만 주시면 되고 뒷중심 낫지 표시 해주시면 되고 자 안단 안쪽 부분에 표시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표시한 부분에서 시접을 좀 주고 재단해 주시면 돼요. 자 중간중간에 남는 부분에다가 지금처럼 아웃포켓 부분 따내 주시면 되고 우리 바이어스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고리 때문에 바이어스 부분 3cm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동에 띠를 하나 넣을 거기 때문에 띠를 잘라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을 넣을 거예요. 끈이 5cm 짜리니까 한 13cm 정도로 끈을 잘라 주시면 돼요. 시접을 포함해서 13cm 정도 잘라서 재단해 주시면 재단은 끝나요. 자 재단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뭐죠?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자 제일 중요한 거 앞중심에 전체로 심지를 못 붙이기 때문에 안단에는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웃포켓, 뚜껑 뭐 이런 부분에도 심지를 다 붙여줄 거기 때문에 심지를 다 재단해 주시면 돼요. 심지는 거치는 쪽보다 맨질맨질한 쪽, 안 붙는 쪽끼리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야지 재단하기가 편해요. 자, 이번에는 가슴 위 있는 뚜껑만 장식으로 들어갈 거, 심지를 재단해 주는 거고, 자, 심지를 딱 놓고, 네, 잘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일 뜨거운 열로 해가지고, 스프레이로 분무기를 뿌리면서 하시면 더 잘 붙어요. 자, 시접을 주시고, 1cm 정도 시접을 주시고, 재단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윗뚜껑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뚜껑 두 개 있죠? 아래 뚜껑 두 개도 재단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웃포켓도 재단을 해 주시면 돼요. 양옆에는 1cm, 위에 부분에는 2cm 정도 주시고, 재단해 주시면 돼요. 자, 재단이 다 됐으면 아웃포켓 미리 다 꺾어야 되니까 양쪽 1cm, 위아래, 밑에 1cm, 위에 부분 2cm까지 잘 접어서 다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끈감도 한번 이렇게 꺾어서 다려놔 주세요. 그래야지 미싱하기가 편하니까 끈감도 다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심지를 가슴 전체적으로 안단 부분에 심지를 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몸판에는 심지를 안 붙였기 때문에 꼭 앞중심 다대테이프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늘어나기 때문에 앞중심에 다대테이프를 꼭 붙여주시면 돼요. 자, 네크 부분에도 늘어나지 않도록 다대테이프 붙여주시고요. 자, 어깨 부분에는 시접 쪽이 아니라 박히는 쪽에다가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 이제는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안단 부분도 다대테이프를 심지를 붙일 건데요. 얘는 끝부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붙인 다음에 시접 스티치 한쪽을 넘긴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넘긴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그래야지 끝부분 처리가 굉장히 깨끗하게끔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볼게요. 지금 끈 이렇게 잘 박으신 다음에 끈감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진동둘레에다가 우리가 띠를 하나 5cm짜리 띠 들어갈 거잖아요. 그거를 두 개를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를 펼친 다음에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주머니까 갈라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집기 전에 먼저 그 시접을 갈라서 뒤집어야지만 예쁘게 뒤집어져요. 끝부분, 끈 부분, 끝부분도 이렇게 모서리 따기 해주시고 갈라주세요. 시접을 갈라주셔야지만 끈을 뒤집고 난 다음에는 잘 다려져요. 이렇게 시접을 그냥 다리면은 시접이 잘안 빠져요. 이렇게 가르신 다음에, 시접을 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곡자를 넣고 쭉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끈을 뒤집으면은 잘 뒤집으시면은 끈감이 잘 빠지기 때문에 잘 다려만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끝부분에 1cm 시접 줬던 것도 다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아까 바이어스로 그띠 끈감 만든 거그 1cm 정도로 박으신 다음에 뒤집어 줄게요. 실루프 뒤집기로 이렇게 간단하게끔 뒤집은 다음에 띠를 만드는 거죠. 띠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두 개로 잘라가지고 양옆에 끈감으로 사용할게요. 자, 끈감은 3인치 한 7cm 정도로 잘랐어요. 자, 밑단들도 미리 꺾어놔 줄게요. 아까 4cm 시접 줬잖아요. 밑단들 있잖아요. 몸판에 밑단들을 다 4cm로 미리 다려 놓을게요. 자, 뒷목도 지금 다대테이프 붙여 줄게요. 뒷목 부분에도 아까 다대테이프 앞판처럼 다 시접 쪽에다가 1cm 다대테이프를 붙여 주시면 돼요. 자, 뒷부분에도 아까 앞에 부분에 밑단 4cm 접었듯이 뒷부분에도 4cm 접어주시면 되고, 아웃포켓 하는 거는 제가 굳이 영상으로 안 담았어요. 그냥 놓고 위에다가 고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웃포켓하고 뚜껑 부분 표시한데 패턴 표시대로만 박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만드는 거는 안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어깨 먼저 박아주시고요. 몸판, 앞판, 뒷판 어깨 박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옆선, 쭉 위에서부터 박고, 다트 먼저 박으셔야 돼요. 다트 박고, 옆선을 위에서부터 쭉, 어디까지? 트임이 있어요. 옆선에 트임까지 박아주시면 돼요. 옆선에 트임까지 박아주시면 되고, 아까 밑단, 안단, 박아가지고 넘긴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박아서 지금 넘겨주시면 끝부분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홀띠를 댈 건데, 같이 시접을 접어서 저처럼 다려주시면 돼요. 시접을 1.2 정도나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접어서 이렇게 다려 놓으세요. 그럼 달기에 편하니까 다려 주시면 되고, 지금 앞판 안단, 그 다음에 뒤 안단을 먼저 연결해 주시는 거고요. 자, 오바로크가 있는 분들은 다 오바로크를 쳐 놓으시면 돼요. 자, 오바로크 안단 오바로크 쳐고 한번 잘 다려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안단을 뒷목 안단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안단하고 뒷목 뒷 뒷부분 몸판하고 지금 안단을 연결하는 거예요. 다대테이프 1cm로 안쪽을 쭉 박아주시면 돼요. 어깨라든지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잘 맞으면은 놓고 잘 박아주시면 돼요. 다대테이프를 붙였기 때문에 안 늘어나고 앞판이나 뒷판이나 잘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목을 잘 박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앞중심, 안단하고, 몸판하고 앞중심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다대테이프를 붙인 쪽으로 박으면 잘안 늘어나요. 자, 밑단은 박은 다음에 이렇게 꺾은 다음에, 밑단을 살짝 밑단이 크게끔 한 다음에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단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0.2mm 정도로 더 몸판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안단을 지금 시접 미싱을 때려야지만 안단하고 몸판하고 잘 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접 미싱을 때려주시면 되고, 맨 밑단, 안단하고 몸판의 밑단도 이렇게 따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코를 다시 접을 꺾은 다음에 잘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잘 다리시면 되겠죠? 잘 안 빠지면 송곳으로 살살살 빠지세요. 너무 하면은 훅 빠질 수 있으니까 잘 해주시면 되고. 자, 앞에 부분에 시접 미싱을 좀 때려놨기 때문에 잘 될 건데, 윗부분은 제가 시접 미싱을 풀었어요. 뜯었어요. 윗부분은. 제껴서 입을 때 스티치가 베기 싫어서 시접 미싱을 밑에만 제가 놨어요. 잘 중심을 잘 다려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잘 다리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열 자로, 다리미 자로 넣고 같이 이렇게 와야 직각이 밑에가 예뻐요. 안 그러면 코를 뺐던 부분이 튀어나오, 이게 조금 볼록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접자를 꼭 직각을 맞게 넣어놓은 다음에 다려놓으면은 예쁘게 직각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윗부분, 안단 윗부분도, 윗부분 시접을, 바싹 따내주신 다음에, 시접을 바싹 딴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셔야지 울지 않고 잘 돌아가요. 시접이 있으면 잘 안 돌아가요. 시접을 바싹 따낸 다음에 다려주시는 거예요. 시접이 있으면 안 돌아가고. 자, 밑단 아까 우리 4cm 꺾었잖아요. 그죠? 몸판 밑단. 그러면 또 반 2cm 접어서 한번 다려놔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모레 그 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모레 띠 들어가는 거를 시접을 1cm로 해서 아까 우리가 접어놨거든요. 접어놓은 부분을 쭉 박아주시면 돼요. 다 박았으면 넘긴 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려줄게요. 다릴 때는 시접을 바싹 따내주세요. 아몰둘레 시접을 바싹 따내주세요. 그리고 돌아가는 부분에는 낫지를 넣어주시고 살짝 한 번만 당겨주시면은 울지 않고 예쁘게 달려요. 자, 근데 뒤집은 다음에 시접을 꺾은 다음에 한 번씩 쭉 다려주세요. 안쪽으로 시접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박은 안단 부분, 시접을 꺾은 다음에 위에다가 잘 놓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단을 넣어서 시접을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잘 놓은 다음에 핀을 좀 꼽아서 고정을 해볼게요. 자, 시접을 잘 놓고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하신 다음에 위에서 겉에서 한 0.3mm나 4mm 정도 스티치로 때려 주시면은 안쪽도 안 빠지고 이렇게 안쪽도 안 빠지고 겉에도 예쁘게 돼요. 자, 이렇게 안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깨를 고정해 주시면 되고 밑단 2cm로 표시를 딱 좌석 조기를 표시한 다음에 2cm로 쭉 스티치를 밑단을 박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끈감 바이어스로 자르는 거 있죠? 두 개. 그러니까 끈감도 양쪽에 표시해서 달아줄게요. 자, 끈감도 잘 놓고 밑에 거 박기가 힘드니까 잘 넣고 한번 박아보세요. 자, 다 됐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예쁘게 다려주시면 돼요. 다리는 거니까 옷 만들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리는 거죠. 잘 펼쳐놓고 꾹꾹 누른 다음에 잘 다려서 입으시면 여러분들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만드는 거 만만하죠, 진짜? 쉽죠? 에? 맨날 쉽대. 아, 이거는 그러면 쉽다기보다는 좀, 닛넨 자체가 조금 의외로 막 실룩되는 게 좀 있어서 좀, 이거는 중간. 팔은 없어서 쉬워 보이지만 중간 정도 되는, 퀄리티,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쉽지만 않다. 의외로.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다. 만들어 놓으면 좀 애가 꾸김도 잘 가고 실룩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보자 라는 마음에서 롱베스트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떨까요? 더 예쁜 옷이 올 것 같죠? 지금 준비된 게 많아요. 레이스를 된 옷, 끄김 안 가는 폴리 되는 원단, 프린트된 원단, 너무 준비된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바로 우리 벨 눌러놓으세요. 여기 벨 종 해야지 제가 영상을 올리면 벨이 띵띵띵띵 울릴 거기 때문에 벨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제 영상을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립바르 지금 바로 가가지고 다음 영상 더 예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